네, 안녕하세요. 서울대공원 해안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육사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서울대공원 해안가에 아주 귀하고 귀여운 친구가 탄생했다 해서 꼭 소개시켜주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많이 만나러 와주세요. 제보 영상을 받고 도착한 곳은 경기도 과천시! 아, 예, 맞습니다. 정답. 이곳에 오늘의 슈퍼스타가 있다고요! 뭐 보러 오신 거예요? 지금 서울대공원에서 제일 인기 있는 친구 보러 왔어요. 인기쟁이! 최고 인기 스타라는 동물의 정체는? 어머. 짧고 통통한 발에 치명적 귀여움을 자랑하는 띠띠! 매력 포인트는 하트 콧구멍과 동그란 두상과 눈망울이라죠? 오늘의 주인공 방울이 등장해요. 방울이 동글동글 귀여운 한도 초과인 이 구역 슈퍼스타. 눈이 정말 황금방울 같아요. 전박이 물범 방울이 지금 만나러 갑니다. 다양한 해양동물이 살고 있다는 곳. 이곳에서 볼 수 있는 전박이 물범은 온몸에 반점 무늬가 불규칙하게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우리 전박이 물범은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동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아주 귀한 친구들입니다. 야생에서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 서울대공원 해양관에서 종보전을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전박이 물범은 추운 겨울 중국에서 출산을 하고 3월 봄에 서해 백령도로 돌아오는데요. 백령도에서만 약 300여 마리가 서식하는 걸로 알려진 전박이 물범은 기후변화 등으로 개체수가 점점 줄고 있다고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시원아, 저 방울이 있다, 방울이. 방울이, 방울이. 어디? 태어난 지 이제 100일이 좀 넘었다는 방울이. 아우, 귀여워요. 제대로 소개 한번 해볼까요? 육지에서는 통통통 몸을 튕기며 움직이지만 물속에서만큼은 능수능란, 자유롭다는데요. 누구라고? 방울이 하트를 받아라. 어머, 방울이는 전박이 물범으로서 가장 최근에 태어난 친구입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는 12.5kg로 정말 건강하게 태어난 수컷 친구입니다. 태어난 직후에는 하얀 배네털을 갖고 있다가 한 달 뒤 배네털이 빠지며 지금과 같은 전박이 무늬가 선명해졌다는데요. 어쩜 저렇게 매끈할까요? 현재는 이곳에서 부럽네요.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중. 역시 눈은 제부도예요. 제부도에서 만난다 보다. 오늘 물이 좋네. 은희 엄마. 밥 주세요, 냠냠. 형이다. 역시 어머. 낮잠은 누워서 자야지. 어, 누나. 제가 제일 귀엽죠? 개성 가득 사이좋은 방울이 가족들. 햇살이 뜨겁던 그날 오후 전박이 물범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요. 왜요? 뭘 기다리나 했더니 바로 식사 시간. 아침 저녁으로 밥을 주고 있고 여름철에는 한 1에서 1.5kg 정도 주고 있고 겨울철에는 2, 3kg씩 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생선을 해동해 먹이를 주고 있다는데요. 영양을 고려해 이면수어, 고등어, 청어를 먹는다고요. 맛있는 것만 먹어요. 골고루 먹네요. 모두 먹이 먹기에 집중할 시간. 어떻게 던져줘도 잘 받아먹는 다른 전박이 물범과는 다르게 우리 방울이는 한쪽 구성에서 서성이기만 하는 방울이 삼켜먹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화가 다네. 방울이는 왜 안 먹나요? 먹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여기 엄마, 아빠, 형, 누나 같이 살고 있는데 다 뺏깁니다. 아이고. 먹이 앞에선 막내도 소용없는데요. 아이고. 사실 방울이는 엄마 젖을 떼고 생선을 먹기 시작한 지 이제 두 달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육사들이 방울이만 따로 먹이를 챙겨주고 있다니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다 뺏기면 안 되지. 혼자서 편안하게 먹는 방울이. 방울이야, 방울이야, 뭐야? 아니. 방울이는 낮잠 자는 은중. 아니, 그런데 방울아, 지금 물속에서 자는 거야? 물범들이요, 잠수 천재들입니다. 잠수를 막 20분, 30분 동안 진짜요? 할 수도 있고요. 먹이를 먹는 등 활동할 땐 물속에서 주로 지내고 털을 말리거나 휴식을 취할 땐 육지에 올라와 있다네요. 저 같은데요? 네? 그나저나 물 위에 동동 떠있는 정체불명의 도구들.
큐브. 어디에 쓰는고 하니 방울이 장난감이랍니다. 되게 호기심이 많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방사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어떤 건지 자기가 관찰을 하고 많은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귀여운 친구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요즘에 여기 달아준 구이공을 발톱으로 긁기도 하고 저 공간에서 잠을 자는 그런 행동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행동 풍부화 활동이라는 건데요. 동물에게 자극을 줘 본능을 끌어내는 훈련. 또한 이곳은 멸종위기 동물을 위한 서식집의 보존기관으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 방사장을 청소하고 매일 수질을 관리하는 등 동물의 사육 환경을 위해 노력한답니다. 이곳에선 다른 동물도 볼 수 있는데요. 흔히 물개로 많이 알고 있는 바다사자과 동물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물범과 바다사자의 차이는 뭘까요? 궁금합니다. 물범들은 앞발과 뒷발이 굉장히 짧아서 육상에서 움직이려면 이 전신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지만 알았습니다. 귀여워. 반면에 우리 바다사자들은 앞발, 뒷발이 길어서 비교적 육상에서 성큼성큼 걸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표범 무늬를 닮은 물범과 달리 바다사자는 무늬가 없고요. 가장 다른 점은 바로 귓바퀴의 유무라고 합니다. 우와. 어머. 이렇게 보니 비슷한 듯 확실하게 다르죠? 많이 다르네요. 다 자라려면 약 4, 5년이 더 걸린다는 방울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쁨을 주는데요. 몽골에 사는데요. 우리 몽골에는 없어서 너무 귀엽고 신기해서 보고 있어요. 방울아, 건강하게 잘 지내. 또 놀러 올게. 전박이 물범 방울아. 앞으로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서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어줘.